우선 최초의 에로티시즘을 선보일 영화 미인도의 시사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영화에 거는 큰 기대를 반영하듯 많은 스타들이 시사회에 참석했는데요. 반가운 스타들도 만날 수 있었던 미인도의 시사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주연 배우들 지난 4일 서울 용산의 한 김동현 극장에서 화제의 영화 미인도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영화 미인도는 파격적인 배드신으로 화제가 되며 올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많은 스타들이 시사회장을 찾아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 너무나도 기대되고요. 네. 보고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영화 아저씨 영화 잘 볼게요. 그동안 동양화 연습 열심히 하셨다는데 영화 얼마나 잘 나왔는지 기대되고요. 영화 잘 되길 바랄게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미인들 화이팅! 잘 계세요. 누구, 어떤 배우와 또 인연이 있어 이렇게 오신 건가요? 특별한데? 그냥 영화 보러 왔는데. 정말요? 어떨 것 같다는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진짜 야할 것 같은데. 아, 정말요? 미인도 파이팅 한번 해주시고 가세요. 네? 대박 나라고. 미인도 파이팅 한번 해주고 가세요. 네, 같이 한번 해주세요. 네, 미인도 파이팅! 민서랑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 용기라면 사랑도 받을 특히 수 스타들은 있으니. 드라마와는 또 다른 섹시한 매력의 영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의 인연으로 오늘 또 보러 오신 건가요? 오늘 김남길 씨 인연으로 왔어요. 그 배드신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라는 좀 얘기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는데요. 네. 오늘 파격적인 배드신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보기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그럼요? 배드신을 보기 위해서. 오늘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보기 위해서 네. 오늘 동공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혹시 어떻다라고 좀 이게 소문 듣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굉장히 수위가 높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네. 두근두근합니다. 어떤 분과 인연이 있어 이렇게 오신 건가요? 아, 저는 그냥 영화에 관심이 있어갖고 그냥 제가 졸라서 한장 달라고 해서. 그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워낙에 홍보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기대가 네. 많이 됐고요. 또 네. 드라마랑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객석에서 영화의 시작을 기다리는 스타들. 벌써 표정만 봐도 영화는 합격점을 받은 것 같은데요. 영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영화 기대 많이 하고 왔어요. 예. 어떤 누구 소개? 아, 저 민선 언니. 언니가 정말 애착을 가지고 많이 찍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너무 기대되고요.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민도 화이팅! 네, 민선 씨 화이팅! 영화 잘 되세요. 워낙 저 영화 또 그 관련된 포스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 잘 기대하고 있지만은 평도 좋고요. 아마 올 하반기 우리나라 영화계를 이끌어갈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미인도로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자, 미. 미소처럼 활짝 웃자. 인. 인간적인 영화다. 도.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예, 이상 이광기 씨의 미인도 3인치였습니다. 이외에도 멋진 배우 김혜수를 비롯해 수많은 스타들이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드디어 영화의 시작을 알리며 무대 인사를 위해 배우들이 등장했는데요. 주인공인 김민서는 영화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핑크빛의 하늘 거리는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영화의 신윤복이라는 남장 여자 캐릭터의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보여드렸던 연기를 다 버리고 제가 할 줄 아는 거 다 버리고 처음부터 제가 갖지 않았던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와 대조적으로 추자현은 뒤태가 시원하게 드러나는 드레스로 섹시함을 강조했는데요. 긴 여로 보이고 싶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간 놓치지 않고 표현하고 싶었던 제 개인적인 욕심은 긴 여라는 거였어요. 배우들의 믿음과 열연이 돋보이는 영화 미인도는 오는 13일 개봉됩니다.